무슨? 아, 이걸 독학했다고라? 6년째 혼자서 연습 중이라는 게? 그래도 응원하는 사람이 있으니 든든하겠어. 깜짝이야. 어? 죽고 깜짝 떠온다. 또 와. 아드바도 신기하죠? 그... 3D 영상보다도 더 생동감 넘치니 보는 사람들 혼이 쏙 빠져버려. 살아날 수 있는 건가? 한마디로 기통차다 해야 되나? 신기하다 해야 되나? 또 양학선 씨하고 같이 놀아도 뭐 크게 그래 뭐 그 잠깐 화장실 가. 어, 예. 아니. 양학선 선수도 이렇게는 못할 듯이네. 뭐 화장실 저기 요란하게. 쉬운 길도 굳이 지름길을 만들어가는 이 무모함 꼭 이렇게 가야 하는 길? 이렇게 가야 다른 사람들보다 약간 특별해지고. 사람들이 평범하게 가는 길을 좀 더 신속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젊음이 있어 가능한 야. 일인 것 같은데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죠? 어, 누구나 다 할 수 있죠. 어, 그래요? 예.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라면 담당 PD라고 못할 소냐? 아, 지금 기술은 팜스핀이라는 동작인데요. 바로 제자로 입문했는데 어미, 난이도가 하늘을 찌르는구만. 금방 꼬리 내리고 아 칼을 뽑아서 뭐라도 잘려. 두 발을 넘어뜨리고 이거를 조금씩 돌면서. 아 넓게 연습하다가 돌아요. 아 일단 시도는 해보는데. 아유. 아유 이번에 돌이라도 달았어. 올라가긴 하네요. 올라가긴 해. 아니 땅 꺼지겠어. 네. 그냥 요건 아무나 되는 거 아닌 걸로. 네. 다음날 다시 만난 현근 씨. 안녕하세요. 어 일찍 나오셨네요. 네. 근데 아침부터 어디 가세요? 아 출근해야죠. 출근이요? 출근해요. 어? 출근한다면서 아침부터 또 시작이요? 아, 출근도 이렇게 하세요? 빨리 가야죠. 늦잠 잤는데. 지각한 현근 씨에게 지금 필요한 건 바로 스피드. 또 카메라가 못 돌아가요. 빨리 가라고 해야죠. 그게 지름길 개체까지 자유자재. 카메라가 못 따라가죠. 어떻게 따라간다냐? 놓친 거예요? 느리기로는 돌쇠가라는 새로운 담당 PD. 결국 놓치고 말았군요. 이런 난감할 때가 있네. 아 여기 신명포차 있잖아요. 유방호수인데요. 회사를 가르쳐주고 가셔야죠. 놓쳤어.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찾아간 회사. 좀 전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에 적응 안 되므로. 어느 분이 형근이 씨예요? 여기 인원. 오 운동복 입고 갔을 때랑 또 다르네요. 느낌 그런가. 섬유를 연구하는 이곳에서 연구 자료를 분리해내는 업무를 맡고 있다는데. 그때 일단 뭐 외소하고 그렇게 돼가지고 좀 적응도 못하고 힘들겠다. 얼마 못 버티겠다 이렇게 생각했죠. 근데. 저 운동하는 걸 보고 난 뒤에는 아이 달라 보이더라고. 멋있었어요. TV에 나오는 그런 액션 배우 같았어요. 직장에서의 이미지까지 업 시킨 기특한 운동이요. 점심 시간을 이용해서 동료들의 여가 시간까지 알차게 채워준다는데. 한 명씩 안 치고. 정기 공연 6개월째 이제 나름 팬들도 생겼다. 모두의 기대 속에 과감하게 달려보러. 야. 확실하게 성공. 오늘도 팬 관리 제대로 했단 게? 이번엔 동료들을 앞세워서 뽐내볼 작정인데. 오, 아니 괜찮겠어? 안대로 뛰어드는 거예요? 동료들은 떨거나 말거나 그대로 달려와서 깔끔하게 성공. 누워있을 때 어땠어, 기분이? 아니, 별거 없었는데 어? 당연히 뛸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. 그랬어요? 예. 참말인겨? 아직 얼굴은 얼어있는디? 표정이 별로 안 좋아요. 주변까지 반하게 만드는 현란한 기술. 도대체 언제부터 파쿠르에 푹 빠진 걸까? 어, 진짜 체조 산 것 같아요. 게임을 거의 중독 증세까지 막 보이게 되고. 그런데 친구가 어느 날 동영상을 보여줬어요. 파쿠르 동영상을 보여줬는데 딱 보자마자 아 이게 나에게 맞는다. 게임 중독에서 벗어나 자신감도 되찾았다는. 다른 사람들은 보기에는 이 거리가 한 1초 정도밖에 안 보이는데 저한테는 한 10분간의 하늘을 나는 기분. 새로운 것을 성취했다는 그 성취감도 생기고 그런 거. 이렇게까지 자유자재로 기술을 구사하기까지 끊임없는 노력과
여러분의 시행